Thank you.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모양이네요. 계속 다우징 탐사로. 예, 여기 지금 여기서 예. 거기서 반응이 오나요? 여기 그냥 끝났습니다. 아, 예, 그래요? 여기 반대로 여기 그 카메라가 거리가 좀 되는데요. 예. 자,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방향을 진행하던 방향에서 뒤로 이렇게 돌아섰는데요. 네. 다시 그러면 뒤로 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뒤로 가도 반응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열리죠? 아, 이게 그래요? 지금 엘로드가 좌우로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게, 이 방향을, 이렇게 그 좌우로 이렇게 열리면, 이게 실제로 지나간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뒤로 가면, 이, 넓이만큼, 엘로드가 벌어져 있다가요, 다시 여기 축소가 되죠.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이건 제가 돌리는 게 아니고, 이 엘로드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열리죠? 좁아요. 여기 다시 끝났습니다. 아, 네. 예, 좁네. 이걸, 통로가 좁네요. 좁아요. 대략 어느 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에 뭐 한, 1.78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넓이가. 방향은 제가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간 것이고요. 아, 네. 예, 그래서 저쪽에 수직갱이 발견된 지점이 저 위에 지점입니다. 여기서 지금 뭐 벽면이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갔다고 보면, 여기 위에, 거기에, 실제로 땅굴이 수직으로 올라간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방향에서 예. 지금 약 1km 지점에 재작년에 시추 탐사 또 녹음을 했던 그곳 땅굴로까지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1km가 채안될 겁니다. 여기 뭐 직선 거리라서. 네네. 뭐 거리는 뭐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네, 어쨌든 방향이 그쪽으로 연결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러면 그곳 현장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예. 한번 좀또 확인을 해보죠. 예.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제 확인하고요. 여기죠? 여긴가? 아까 이 방향이 맞아요. 넘어온 게. 맞아. 네. 거기 열렸네? 예. 오. 열리네. 열려 있어요. 이렇게. 열려 있죠, 여기. 네, 벌어지네요. 예, 이곳이 아까 그 저쪽 개울 있는 쪽에 그쪽에서 오는 방향으로 탐사를 했는데 한계 라인이 여기까지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추공을 뚫었던 자리가 저쪽인데, 저쪽에 두개 라인이 저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왜그두개 라인과 여기 한개 라인의 어떤 연관 관계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광산굴이라 그랬으면은 여기 두개 라인이 저렇게 멀리까지 갈 이유가 없죠. 그것도 광산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불규칙하게 광맥을 쫓아다니는데, 이것은 거의 직선 형태에 가까운 이런 그 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 방향으로 두개 라인이 이렇게 지나간 게 있는데, 그 마찬가지로 직선 형태에 가깝게 이렇게 그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라인입니다. 그런데 두개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는 데다가
이쪽에 한계라인을 갖다가 붙여놨는 이 자리를 저희가 추출해서 녹음을 해본 결과가 그런 그 지난번에 녹취를 통해서 밑에서 작업하는 소리며 장비 지나가는 소리며 뭐 이런 소리가 저희가 녹음을 통해서 확인을 한 이런 장소입니다. 제가 이 방향으로 지금 그 가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걸어가는 곳이 땅굴 위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계속 열린 공간으로 이렇게 감지가 되는데요. 만약에 막혀 있다고 보면 이것이 90도로 제가 이렇게 돌리는데 강제로 이 방향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제가 돌리는 게 아니라 엘로드가 지시를 하고 있는데 열려 있는 방향이고요. 저쪽에 그 땅굴 발견된 지점까지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예, 그렇죠. 통로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곳에 지금 와서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아직까지 여기는 중간에 있는 그 막힌 부분 그 부분에 뭐 저희가 오늘은 줄자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막힌 곳이 한 두 군데 정도가 이제 이렇게 감지가 됐는데요. 계속 추적을 해보니까 거리상은 여기까지가 약 뭐 한 600에서 뭐 한 700여 미터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데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도 언제든지 장애물만 제거하면 지하에서 바로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제 이곳까지 그 거의 뭐 1년이 채 안 되는 뭐 그런 그 오랜만에 또 와 보니까 재작년에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활동하던 그런 곳인데요. 이것이 또 감회가 또 새롭네요. 그러나 이 시대적으로 지금 작년 재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보면 땅굴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또 가지시고 이렇게 또 해주셔야 할 필요성도 있는 거고 그동안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과의 그 하마스 전쟁 이것을 통해서 땅굴의 그 위험이 얼마나 그 굉장히 위험 요소인가를 아마 아시게 됐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회가 수출한 이 땅굴 대한민국에 버젓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까지 덮어두고 있다는 이런 뭐 기관이 상당히 저희로 봐서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 이런 지경이라고 느낌이 되는데요. 아무튼 저희는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또 뭐 작지만 십시일반 이렇게 또 후원도 해주시고 또 저희한테는 굉장히 또 커다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활동하는데도 상당히 뭐 좀 그래도 좀 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저희가 다음 또 어떤 그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또 이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저희 또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에 대한 굉장한 그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뭐 이런 막 치밀어 오르는 분노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그 감정에 사실 좀 사로잡혀 있는데 하루빨리 국민들께서 저희와 같이 어떤 그 방향을 찾아서 국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힘을 좀 같이 합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앞으로도 땅굴을 찾아내는 그날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